베드남입니다. 터잡기 3부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계약을 하고 드디어 계약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아저씨가 일주일만 미루자고 하는 겁니다. 조금은 찜찜했지만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그래서 또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부동산에 갔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또 일주일을 미루자고 하는 거예요. 뭐지? 계약금 500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나 땅이 마음에 들어서 일주일을 더 기다리기로 결정을 하고 와이프에게 말을 했죠. 땅 보러 다니는 게 늘 불만인 아내가 잘못하면 계약금도 날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 빨리 계약 해제하라고 저하고 싸웠죠. 그 전에 여러 번 땅 매매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만은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아내를 힘들게 설득을 하고 2주가 지나 부동산에 갔는데 땅 주인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제가 부동산 아저씨에게 이게 뭐냐고 했죠. 그러면서 이건 계약 위반이다. 계약금 두 배로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부동산 아저씨와 안면 몰수하면서 소송하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 말로 빡쳤습니다. 빡. 그 전에 매매 사건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갔었으면 바로 해약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땅주인은 따로 있다고 한번 말한 적이 있죠. 왠지 일단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제가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은 옆에 500평 땅과 위에 200평 집터와 함께 일괄 경매를 어떤 여자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중간에 브로커 끼고 세 개로 나누어 매매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땅 주인이 행정소송을 해버린 거예요. 경매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고. 그래서 두 달 미루어 졌습니다. 그때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아저씨가 나에게 다른 제안을 하는 겁니다. 본인도 1,000만 원을 준비할 테니까 저보고 1,000만 원을 더 준비하여 5,000만 원으로 3곳 일괄 경매 받은 것을 인수하자고 그러면서 본인은 집터만 가져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좋은 터를 잡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